아, 저렇게 다 소분을 하세요? 네. 장 봐오면 바로 저렇게 소분을 해놔요. 야, 저 살코기만 드시다니 이건 정말 다이어트의 정석인데요? 껍질은 지방이 많으니까 조금 좀 덜어내고 먹고 있어요. 요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체 뭘 만드시려고 하는 건가요? 그러게요. 저도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? 아, 저 뭐죠?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. 포시잖아요. 포 모르세요? 이거를 음식에 넣으면 식감도 좋고 되게 맛있어요. 저렇게 먹으면 식감도 되게 좋고요. 일반 만두보다 더 맛있어요. 씻는 맛이 있지. 내 소주에 미네랄이 풍부하대. 맛있는 거 진짜 고마워. 잘 먹었다. 이야, 우리 현숙 씨 소분의 여왕이시네. 네, 딱 먹을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먹고 싶어도 참게 되더라고요. 사실 이 소분의 장점, 간편한 것뿐만 아닙니다. 자, 미리 계량을 했죠? 네. 소분에 두면은 영양소를 나중에 혹시 덜 섭취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과하게 섭취하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양은 소분한 것으로 관리하고 칼로리는 이 재료로 관리하시는 게 보입니다. 이 양배추로 만두피를 해서 드신다. 아이디어가 정말 굿입니다. 그런데 그 양배추가 다이어트에도 그렇게 좋나요? 그럼요. 이 양배추는요, 식이섬유가 많아서 대표적인 다이어트 음식입니다. 저는 톳 좋아하는데 톳도 좋은 거예요? 네. 이 톳에는요, 푸코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. 이 푸코스테롤은 여성 호르몬과 분자 구조가 아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이 성분은 지방세포에서 지방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비만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거든요. 뭐가 또 남았어요? 제 식욕을 잡아주는 건데요. 바로 BNR17 유산균이요. 언니 어떻게 이걸 다 참아? 너도 알잖아, 내가 얼마나 식탐이 있는지.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. 네, 뭐 이거 한번 먹을래. 이거 먹으면 나도 얼른처럼 돼? 아, 진짜? 아까 그 스크린 골프장에서 친구분들과 나누어 드시던 그거. 야, 그게 BNR17 유산균이네. 아니,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는데도 식욕 조절이 힘든 거예요? 그럼요. 식욕과의 전쟁이 얼마나 힘든데요.